자, 그다음에 그저의 그 여러분 11번 안 보면 389페이지 11번. 몇 페이지? 389. 자, 옳은 것인데, 옳은 게 어렵다, 원래. 작년에 나온 건데. 자, 악의 무단점유는 타주다. 그래서 1번 X, 2번. 여러분, 공용 부분은 집합건물,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현단, 현관, 지하주차 이런 공용 부분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수 없다. 오케이. 그거 따로 분리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그래서 틀린 거, 옳은 거 2번. 한필 토지 일부, 100평 중에 40평, 점유할 수 있다. 등기 안 되고, 그지? 그럼 아직 등기되지 않은 시효 완성자는 그 완성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가등기 권리자, 가등기에 기하여 완성 후에 소유권 이전의 뭐, 본등기가 마친 신자에 대하여, 자, 완성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에 기하여 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이 본등기를 마친 자에 대해서는 완성을 뭐 주장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왜 없노? 자, 요거는 어렵다. 이거 잘 봐라. 이게 뭐냐면은, 자, 요 20년인데, 요때 가등기 했다고. 요때. 예? 본등기는 언제 했냐면 완성 이후에 무슨 등기했다? 본등기. 잠깐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위만 가등기시로 소급하지. 예? 근데 소유권은 언제 취득하노? 그렇지. 그럼 완성 이후에 소유자가 바뀐 거로 되는 거지. 소유권 취득 시기는 언제? 본등기 한때 완성 이후에 소유자가 됐단 말이지. 완성 이후에 소유자가 된 사람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지. 그지? 그래서 본등기를 마친 자에게는 주장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소유권은 언제 취득했다? 본등기 한때. 그럼 완성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 완성 이후에 본등기가 됐다고. 소유권 취득 시기는 언제? 완성 후 소유권 취득. 하니까 완성 후 소유권 취득한 사람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지금 됐습니까? 예. 부동산에 대한 압류, 감류는 점유 취득 시효를 중단시키지 않는다. 점유 맞습니까? 예. 자, 그다음 부합. 여러분, 건물은 부합의 대상이 될수 없다. 그지? 1번 X. 그럼 정당권은, 여러분, 항상 앞으로 정당권은 나오면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인. 이 갖다 붙였다. 됐습니까? 예. 권한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경작한 재배한 농작물은, 자, 특히 뭐, 농작물은 위 권한이 있든 없든 위 적법 가리지 않고 누가 경작자. 토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정축된 부분이, 뭐된 부분이? 정축된 부분이 경매 절차에서 목적물로 평가되지 못했다더라도, 자, 부합한 정축물은 원소유자가 가지죠. 그러면 만약에 원소유물이 경매가 됐다, 정축된 부분이 평가되지 못했다더라도 경락인은 소유권 어떻게 한다? 취득한다. 3번 틀리고. 그 다음에 임차인의 승낙을 받아 나무를 심은 사람은, 자, 요거 조심하는데, 여러분, 그죠? 우리 배웠잖아요. 이거 좀 어렵다. 임차인은 직접, 오늘도 했잖아요. 직접 씁니까? 임대인을 통해서 씁니까? 자기도 누굴 통해서 쓴다? 임대인을 통해서. 자기도 누굴 통해서? 임대인을 통해서. 자기도 누굴 통해서? 임대인을 통해서 쓰죠? 그러면 자,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갖고 나무를 심었다. 토지 임차인인데. 자,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갖고 심었습니다. 자, 나무 심은 사람 정당한 사람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와. 임차인은 동의해줘야 할 의무가 없다. 임차인은 자기조차도 누굴 통해서 쓰고 있노? 그렇지. 근데 누구?
임차인이 자기 토지 자기가 직접 쓸 권리가 있는 게 아니고 누굴 통해서 쓰노? 그렇지. 자기도 임대인을 통해서 쓰면서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나무 심었다.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그렇지. 그거 임차인의 승낙만 받아 임차토에 나무를 심은 사람은 주어 다른 약정이 없으면 토지 소유자에게 그 나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왜? 비정상이기 때문에. 무슨 정상이기 때문에? 비정상이기 때문에. 해설도 없죠. 뭐 생각해보면 일반 사람 읽으면은 아이고 승낙을 받아가 심었는데 왜 주장 못하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알잖아요. 임차인은 직접 쓰는 게 아니라 누굴 통해서 쓴다? 임대. 자기 좋다도 누굴 통해서 쓰면서? 임대. 그래서 임차인은 다른 사람에게 승낙해 줄 권한이 없다. 그러면 자 만약에 그 나무 소유자가 임차인의 승낙을 받아가지고 나무를 심었다. 소유자에게 자기가 정당한 소유자라고 주장할 수 없다. 4번 맞고 5번. 매수인이 제3자와 도업계 하겠다라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제3자의 건물에 부합한 경우 매도인은 선의 무과실인 제3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되겠습니까? 예. 다시 매수 자 누가 원래는 매도인이 제3자의 도급계 하에서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그러면 소유권은 여전히 누가 가지고 있냐면 매도인이 가지고 있다. 되겠습니까? 예. 매도인이 가지고 있지만 자 유보된 자재를 제3자 건물에 모한 경우 부합한 경우 됐습니까? 자 부합한 경우 매도인은 선의 무과실을 제3자에게 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 자, 그럼 이거는 지금은 이미 물건 팔았다고. 뭐 팔았다고? 물건 팔았다고. 그 밑에 해설 있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받는 것이지. 자기가 소유권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뭐를 받을 게 있다? 매매 대금 받을 게 있다고. 뭐 받을 게 있다? 매매 대금 받을 거 있는데 매수인이 그걸 다른 사람에게 다시 어떻게 했다? 하거나 건물에 부합시켰다. 그러면 매도인은 누구에게? 매수인에게 매매 대금 달라고 해야지 제3자에게 그게 자기 원래 물건이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그거 부합시킨 거 자기가 소유자니까 돌려 뭐 보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지? 그래서 주어는 뭐가 주어냐면 무슨 도인은 매도인은 무슨 대금만 달라고 할 수 있다? 매매 대금만 달라고 할 수 있다. 매매 대금은 누구한테 받아야 되고? 매수인. 이미 제3자 건물에 붙어버렸다. 그 물건이 제3자에게 보상 청구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럼 예를 들면 이거 똑같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건 팔았는데 매수인이 이 물건을 다시 누구한테 다른 건물에 부착시켰다고. 근데 이 매수인이 뭐가 됐다? 부도가 났다 말이지. 뭐가 났다? 근데 매도인이 그게 자기 물건을 가져갔고 그게 부착시켰으니까 내 거니까 그 물건에 대한 보상 청구 있다 없다? 없다. 누구한테만 받아야지. 그렇지. 그런 내용이다. 자 13번. 여러분 임차인이 옳은 것 찾는 옳은 게 다 어렵다. 옳은 것 전부 다 옳은 것 그지? 옳은 게 어렵다. 임차인이 권한에게 하여 청구한 부분의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다. 자 중요한 거는 자 거기 들고 문제 보기 전에 임차인이 갖다 붙였는데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 임차인 소유 임차인이 갖다 붙였는데 구조상 이용상 무슨 성이 없다. 독립성이 없으면 비용 달라 할 수 있다. 뭐 필요비든 유익비든. 자 그래서 거기에는 만약에 자 임차인이 권한인데 독립성이 없더라도 그게 핵심이지 하면은 임차인은 소유권 있다 없다? 없다. 없고 뭐 비용. 그 다음에 이건 독립성이 없더라도 임차인은 부속물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비용. 아까 했죠. 이 부속물은 저번에 이때 까다롭다. 까다롭다가 중요한 건 동의 매수 독립성. 독립성이 없으면 무슨 비?
유익비. 그럼 거기 이번에도 핵심 단어가 뭐가 핵심 단어고? 독립성이 없더라도. 그 다음에 4번. 3번. 3번. 설정 이후에 부합한 물건에도 효력 어떻게 미칠 수 없음을 약정할 수 있다. 3번 정답 해설해라. 부합물 저번에 했죠. 과실 부합물 종물 임의규정. 부합물에는 미치지 않는다 할 수 있다. 그렇지, 저당권. 다시 부합물 종물 과실 비용 늘 이야기했죠. 부합물 종물 과실 비용 무슨 규정? 임의규정. 어? 그 다음에 자연적인 원인에서 부합이 인정되는 경우는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자, 근데 부동산 동산하고 갖다 붙이면은 부동산 가격이 동산 가격이 훨씬 커도, 다시 뭐 동산 가격이 훨씬 커도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부동산 소유자. 그러니까 부동산 1억, 동산 얼마? 2억. 그래도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부동산 소유, 예,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한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나머지 여러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농작물은 위적법 가리지 않고 누가? 경작자. 자, 그러면 갑의 토지에 어리 농작물 심어갖고 성숙했다. 누가? 경작자지. 근데 그 농작물을 다른 사람이 소유권 이전하려면은, 농작물 소유권 이전하려면 무슨 방법을 갖춰야? 명인방법. 오케이. 잘하고 있다.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6번 갑니다. 공유 틀린 거 오늘 했잖아, 그지? 1번 핵심 단어. 그렇지, 공유물. 동의 없이는 공유물을 처분하지 못한다. 공유물 처분하려면 전원의 뭐가 있어야? 동의. 자, 2번. 지분 비율로 관리비를 뭐 한다? 부담한다. 맞죠? 예,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지분권이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공유 관리 특약은, 자,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특약은 승계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틀린 건 몇 번? 3번. 핵심 단어는 뭐?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특약. 그럼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특약은 누구들끼리 해서만? 자기들끼리 해서만. 그치, 그런가? 그 다음에 4번은 과반수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제3자. 자, 가반수권자 허락받았다. 정상 비정상? 정상. 다른 소수지분권자 사이에서도 어떻게 하다? 적법하다. 맞습니까? 예. 소수지분권자는 이런 가반수권자의 허락을 받아서 제3자에게 돌려달라 할 수 없다. 왜? 제3자 적법, 위법, 적법. 적법. 누구를 승낙을 받았으니까? 가반수권자. 그치. 그 다음, 소수지분권자가 주어. 다른 공정 협의 없이 뭐 전부를 배타적으로 쓰든 자기 지분 범위를 초과해서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면 무슨 탈로 본다? 침탈.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돌려달라 할 수 있다. 못 돌려주면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은 무슨 만큼? 지분만큼. 이렇게 한다. 그지? 그 다음 18번. 갑이 3분의 2. 자, 18번. 18번. 갑이 3분의 2. 그럼 갑은 무슨 준에? 과반수네. 병이 갑의 과반수권의 허락을 받아 점유하는 경우 을은 병을 상대로 돌려달라 할 수 없다. 맞죠? 예. 틀린 건 바로 몇 번? 1번. 나머지 다 맞다. 바로 넘어가야지. 한 번 더 보고. 그지? 그 다음에 여러분 5번 간다. 5번. 18번에 5번. 맞다. 맞다. 이유. 갑은 지금 가반수잖아요.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이거 5번. 5번은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가반수 가지고 안 된다. 공유 토지에 건물 짓는 것은, 다시 뭐, 공유 토지에 건물 짓는 것은, 다시 뭐, 공유 토지에 건물 짓는 것은 공유물의 변경 또는 처분으로 본다.
다시 가봐. 나 토지에 공유 토지에 건물 짓는 것은 공유물의 뭐 변경 또는 뭐 처분으로 본다고. 그래서 전원의 뭐가 있어야 된다? 동의. 그렇지. 과반수권자는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 OX, X. 짱 중요. 그 다음 4번은 여러분,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은 무슨 만큼? 지분만큼. 그죠? 무조건 그런 거. 18번, 19번 똑같죠? 갑은 무슨 권자다? 과반수권자지. 26에 28에 여러분, 그지? 그래서 과반수권자가 할수 있는 것은 어떤 게 있노? 이용, 계량, 임대, 해지, 갱신, 배타적 점유. 말했죠? 다른 선생님은 그렇게 안 가르치거든. 그냥 뭐 관리는 이용, 계량은 지분의 과반수 그걸로 끝내는데, 그게 아니고, 관리는 몇개 있노? 6개. 이용, 계량, 임대, 해지, 갱신, 배타적 점유. 그지? 그런가? 그 다음에 그 19번에 4번 틀렸는데, 을은 갑이 과반수권자죠. 5분의 3. 을은 과반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협의 없이 전부를 쓰든, 안 그럼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을 쓰든, 배타적으로 점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면은 무슨 탈로 본다? 침탈. 오케이. 그런 것이야.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그거 5번, 19번에 5번. 갑이 동의 없이 매도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자, 조심해야 된다. 매매 계약하면 무조건 유효지. 뭐, 5분의 1 권자가 매매 계약해도 뭐, 유효. 나중에 언제까지만, 이전까지만 지분 취득해서 이전해주면 되죠. 근데 매매 계약하지 않고 매도한 경우 하면 무조건 유효. 그 매매 계약, 매도한 경우 이 말은 매매다. 어? 매도한 경우 하면은 그대로 뭐다? 유효. 매매 계약 유효고. 그 다음에 등기해줬다. 전부 등기해줬다. 전부, 등기는 여러분 조심해요. 전부 무효가 아니고 그 사람 자기 지분을 뭐한 거? 초과한 부분만 무효. 되겠습니까? 예. 동의 없이 매수인 명의로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갑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그대로 뭐다? 유효. 됐습니까? 전부가 무효다 하면 OX? X. 그죠? 그런가? 그 다음에 20번 갑니다. 공유분 분할 금지 약정. 아까 몇 년? 5년. 몇 번이고 갱신할 수 있다. 그래서 맞는 건몇 번이고? 1번. 그지? 몇 번? 1번. 2번. 동의 없이 지분 처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합의에서는 물 처분도 전원의 뭐? 동의. 지분의 처분도 전원의 뭐? 동의. 그치? 그 다음에 비범인 사단 사원은 단독으로 보존행위. 자, 여러분 했죠? 총유는 저번에 했죠? 총유는 여러분 합유와 공유에서는 보존은 무슨 자? 각자. 총유에서 보존은 무슨 총의 결의? 사원총의 결의. 그리고 그 다음 4번 X. 왜 X고? 합유 지분만 있고 분할 없고 상속 없다. 그렇게 하면 맞습니까? 예. 그 다음 5번. 공유자 1인이 그 지분의 저당권 설정, 자, 여러분, 요, 지분의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요인데, 뭐, 갑을인데, 2분의 1. 그지? 몇 분의 1? 2분의 1인데, 갑의 지분에 은행 동의를 비우고 저당권 설정했다. 저당권은 요 물건 전체의 몇 분의 1? 2분의 1. 근데 하고 저당권 설정으로서 갑이 채무자다고. 채무자 물건에만 집중된다. OX, X. 한번 미쳤다면 무슨 가지? 끝까지. 그지? 갑은 물건 무슨 부? 전부. 전체. 여전히 어떻게 한다? 미친다. 그지? 공유자 1인이 지분의 저당권 설정, 공유물 분할된 경우 다른 약정에서 저당권은 설정자, 채무자 물건에 집중된다. OX, X. 그지? 그런가? 그 다음 21번. 갑과 을이 구분소유적 공유. 오늘 이제 했죠. 이제. 무슨적 공유? 구분소유적 공유. 자. 자기들끼리는 무슨 또다? 별도. 특정 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다. 그 다음, 갑의 특정 부분에 을의 방해하면 갑은, 자, 갑의 특정 을의 방해하면 갑은 돌려달라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다. 을의 특정 부분에 병이 방해하면은 갑은 자기하고 관계 없어도
지분은 어디에 미치니? 제3자가 지금 침해. 3번은 제3자가 침해하면 제3자의 관계는 지분 전체에 미치지. 어디에 미친다? 전체. 갑은 병에게 보존행위로서 방위 제거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제3자와 3번은 제3자와의 관계는 여전히 뭐로 본다? 공유로 본다. 정의 경매를 통하여 을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 갑과 을의 구분 소유 관계는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좀 어려운데 만약에 이게 여러분 강제 경매로 정의 강제 경매로 경락받았다. 오리지널 공유로 돌아간다. 다시 정의 뭐로 경락받았다? 강제 경매로 경락받았을 때는 구분 소유적 공유 물건을 강제 경매로 경락받았을 때는 무슨 진할 공유? 오리지널 공유로 돌아가고 근데 임의 경매 저당권자나 이런 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부동산일 때 지분에 무슨 경매로? 임의 경매로 경락받으면 여전히 구분 소유적 공유.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다음에 요 만약에 그럼 구분 소유적 공유다. 이후 설명하다. 무슨 적 공유? 그럼 만약에 은행이 저당권 만약에 갑이 은행에 돈을 빌리면서 됐습니까? 내가 이게 공유로 돼 있지만 이게 오리지널 공유가 아니고 무슨 적 공유예요? 요 왼쪽은 내 거예요 이게. 근데 분할만 안 했을 뿐이 내 거니까 은행 저당권 설정해 주세요 하고 은행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합의하에 저당권 설정한다고. 그래서 저당권자가 구분 소유적 공유라는 거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그렇지. 이런 상태에서 경매가 되면 이걸 임의 경매라죠. 무슨 경매? 임의 경매로 인해서 경락받았을 때는 여전히 무슨적 승계, 구분 소유적 공유를 승계하고 강제 경매는 누가 경매를 신청하노? 채권자가 무슨 자가? 여러분 갑이 지금 돈을 안 갚는다 말이지. 갑한테 지금 채권자가 있는데 채권자 갑이 돈을 안 갚으니까 이 지금 구분 소유적 공유로 갑이 요인데 이 채권자가 돈을 안 갚으니까 어떻게 재산을 찾다 보니까 갑이 뭐다 있더라? 공유로 돼 있는 부동산이 있더라. 그래서 무슨 요 해가지고 감요 해가지고 판결 받아가지고 됐습니까? 경매한단 말이지. 그러면 처음에 설정할 때 요 채권자가 구분 소유적 공유라는 사실을 알고 감요했다 모르고 감요했다. 그래서 오리지널 공유로 된다고. 그래서 아까 저 경락받았을 때 무슨 경매로 경락받았을 때는 임의 경매로 경락받았을 때는 무슨적 공유 구분 소유적 공유 그대로 되고 근데 뭐 강제 경매로 경락받았을 때는 무슨 진할 공유? 오리지널 공유 이렇게 한다고. 그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그래서 정의 경매를 통하여 을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 갑과 정은 구분 소유 공유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 정의 어떠한 경매를 통해서 경락받느냐에 따라서 구분 소유적 공유가 될 수도 있고 무슨 진할 공유로 오리지널 공유로 돌아갈 수도 있다 이렇게 한다고. 그냥 참고로 하고 그 다음에 갑의 특정 부분에 Y 건물을 신축하여 자 갑은 자기의 특정 부분에 신축 동일한 거로 본다. 아까 했죠? 뭐 한 거로 본다? 동일. 그래서 만약 지분 이전했다면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 그렇지. 갑은 자신의 특정 Y 건물을 신축 소유한 거 을이 강제 경매를 통해 갑의 지분을 취득하더라도 갑은 그 법정 지상권 취득할 수 있다. 핵심 단어는 자신의 특정 부분 하면 동일한 거로 본다? 다른 거로 본다? 동일한 거로. 그렇지. 그렇게 한다고. 근데 만약 타인의 특정 부분에 신축하면 법정상권 될 수 없다.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 쭉 읽어서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째는 뭐를 알아야 되고 내용 두 번째 국어가 돼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민법은 국어가 안 되면 안 된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 22번 한번 더 하고 옳은 것인데 1번 1번 틀렸네. 에? 아까 했잖아. 한번 대봐라. 어디에 나오노? 관리 이용 계량 임대 해지 갱신 배타적 점유는 지분의 무슨 수? 과반수지.
보존행위이다. OX. X. 뭐라고 해야 되노? 관리행위다. 이러지. 무슨 행위다? 관리행위다. 그 다음에, 2번.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그죠? 한 개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걸 공동소유라 하죠. 공유. 근데, 갑과 갑월병 세 명이 돈을 모아가지고, 어? 세 명이 돈을 모아가지고 공동임차인 했다고. 그건 준공유란다. 준공동소유.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그러면, 갑과 남편하고 마누라가 전세권자로 등기했다. 뭐, 그것도 준공동소유.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매진 이상. 그렇지. 그 다음에 그 2번 개별 채권자들이 같은 기회에 특정 부동산 하나의 근저당 여러 명이 근저당권자다고 하나의 이름으로 채권자 여러 명이 하나의 근저당권을 쓰는 그들은 근저당을 뭐한다? 준공유 무슨 공유? 준공유 무슨 권 이외 재산권을? 소유권 이외 재산권을 매진 이상 2인 이상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맞는 거 몇 번? 2번. 다시 무슨 건 이외 재산권을? 이외 재산권을 2인 이상. 그러면 2인 돈을 모아갖고 전세권 설정했다. 그것도 뭐 준공유 되겠습니까? 예. 자, 그다음 그래서 맞는 거 몇 번? 2번. 3번 갑니다. 자, 공유부동산에 대해서 1인 단독 명의로 원인 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해졌다면 다른 공유자는 등기 명의 공유자를 상대로 전부가 아니고 그 여러분 등기는 그 사람 건도 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공유부동산을 갑월병 3명 거를 갑이 단독 이름으로 등기했다고. 그럼 그 등기는 전부가 무효입니까? 갑의 지분을 초과한 부분만 무효입니까? 그렇지. 초과한 부분만. 그럼 나머지 공유자는 갑의 지분을 초과한 부분에만 말소 청구. 그거. 1인 단독 명의로 원인 무효 이전 등기가 행하였다면 다른 공유자는 등기 명의인 공유자를 상대로 전부 말소 있다가 아니고 뭐 초과한 부분만 뭐한 부분만? 초과한 부분만 그 다음에 과반수권자가 단독으로 임대한 경우 소수지분권자는 과반수지분권자에게 무슨 이득? 부당이득 있다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공유자 중 1인이 공유 지분을 포기에 따른 물권 변동은 자 포기는 저번에 했죠. 포기는 무슨 행위다? 법률행위. 법률행위 물권 변동, 법률행위 물권 변동 뭐 해야 되노? 등기. 그래서 포기 의사 표시가 없고 다음 공개 도단으로서 효력이 생기면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가 아닌 건 뭐 해야 된다? 등기. 되겠습니까? 예, 그런가. 그 다음에 그 밑에도 23번에도 갑은 자신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 부분에 하여 을에게 매도하면서 토지를 뭐 분할하는 등을 피하기 위하여 편의상 을의 Y 면적분에 상하는 공유 지분 등기 마쳤다. 이건 무슨적 공유? 구분 소유적 공유. 분할 있다 없다? 없다. 없고 무슨 이전? 지분 이전. 그지? 나머지 여러분이 한번 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합유 갑니다. 무슨요? 합유. 근데 여러분 그죠? 합유 1번은 그 등기 문제인데 여러분 자 여러 명이다. 자 요 등기 문제인데 이런 것도 일종의 옆구리인데 공유인데 갑을병 3명 공유인데 다시 뭐? 다시 1인이 단독 명의로 보존 등기하면 무효. 무조건 보존 등기는 무조건 전원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 되겠습니까? 합유도 마찬가지다. 합유도 아까 세 명인데 1인 명의로 합유로 보존 등기하면은 전부 무효. 다시 공유든 합유든 세 명이다. 보존 등기는 금방 말해도 다시 무조건 전원의 이름으로 해야 되고 1인의 이름으로 보존 등기하면 그 갑의 지분을 초과한 부분만 무효. OX, X 전부가 무효. 다시 다른 거는 여러분 다른 데에서는 1인이
전원의 이름으로 등기하면은 자부의 지분을 뭐한 것만 초과한 부분만 무효죠. 근데 무슨 등기는? 보존 등기는 반드시 전원의 이름으로 해야 되고 1인의 1인 자기 명의로 했을 때 그 1인 지분을 초과한 부분만 무효가 아니고 무슨 부가? 전부가 무효. 지금 됐습니까? 무슨 등기일 때만 그렇다? 그렇지. 그래서 합유자 1인이 임의로 자기 단독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한 경우 자기 지분 범위 내에서 유효한 등기이다. OX, X. 보존 등기는 얼마만큼 무효? 전부가 무효. 보존 등기는 반드시. 근데 다른 데서는 1인이 자기 지분으로 이전 등기했다 하면은 초과한 부분만 뭐 무효. 지금 됐습니까? 예. 잘 낸다 그거. 그다음 3번 3번 24번에 3번. 아까 합유 뭐 없다. 상속 없고 만약 세 명이다. 한 명 죽었다. 나머지 잠존 명의로 두 명의로 합유지. 아까 뭐 없으니까. 그렇지. 한 명 죽었다. 이름만 뺀다. 뭐만 뺀다? 거기 지금 3번. 합유자의 일부가 상황이 특이하게 합유물 잔존 합유자 2인 이상이면 잔존 합유자의 뭐로? 합유로. 남아있는 사람. 죽은 사람 이름만 뺀다고.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잘 나온다. 공유에서도 반드시 1인, 공유자 1인이 단독 명의로 보존 등기하면은 그 사람의 지분을 초과한 부분만 무효가 아니고 뭐다? 전부. 보존 등기는 무조건 전부다. 됐습니까? 그거 하고 또 합유에서 나오면은 등기법에서 합유에서 모르겠다 변경 등기, 죽었다 변경 등기, 지분을 이전했다 무슨 등기, 변경 등기, 이전 등기 없다. 되겠습니까? 합의에서는 모르겠다 무슨 등기 변경 등기 그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요거는 잔존 합유자로 죽은 사람만 빼고 자 24번에 3번 뭐만 빼고 이름만 빼고 잔존 합유자의 합유 그 다음 포기 아까 포기는 법률행위 뭐 해야지 등기 해산 합유는 종료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1번 갑니다. 기상권. 자, 갑이 건물 철거를 거절할 수 없는 것. 뭐, 거절할 수 없는 것. 이 말은? 아니, 거절할 수 없는 것. 철거를 거절할 수 없다. 이 말은? 아니 철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어? 그러니까 철거를 거절할 수 없는 거 철거해야 되는 거 철거해야 되는 거는 뭐 법정 이상권이 성립하지? 그렇지. 또 꼭 그런 거 한번 보자. 뭐 그렇다기보다는 여러분 갑 소유의 토지 위에 저당권 설정 후에 갑이 건물을 뭐 했다? 축초. 자 일괄 경매네. 토지의 저당권 후 갑이 축초. 무슨 경매? 일괄 경매하든지 뭐만 실행? 토지만 실행하면 건물은 뭐 한다? 철거. 됐습니까? 예. 건물은 뭐 한다? 철거. 해야 되는 거. 몇 번? 1번. 끝났네, 바로. 이렇게 막 어려운 거는 1번에 가끔씩 주거든. 이렇게 확실하게 알면은. 건물 철거해야 되는 거. 무슨 지상권 성립하지 않고. 토지만 실행, 경락이, 토지의 저당권 이후에 무슨 축? 신축. 하고, 뭐만 실행? 토지만 실행, 경락이 건물 뭐? 철거. 그 다음, 2번. 을 소유와 토지와 지상 건물 중 동일. 건물의 저당권 설정된 저당권이 뭐? 실행. 되어, 갑이 경락받았다.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 갑소의 토지와 지상 건물 중 건물의 전세권 설정 후 을이 토지를 매수하고 이건 몇 조? 305조. 2번은 366조. 동일한 상태 저당권 설정 후 실행. 맞습니까? 예. 4번은 갑소의 토지와 지상 건물 중 어쨌든 동일. 을이 매수. 관습법 법정 이상권. 다시 2번은 366조. 3번. 305조 4번 관습법
을 소유의 토지와 지상 건물 중 갑이 건물을 뭐하고 매수하고 이것도 뭐 관서법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제목 붙이는 거 하지 그제 A 소유의 X 토지와 그 지상의 Y 건물 중 건거 어쨌든 동일 A 거지 근데 X Y 맞습니까? 예. 1 동일 2 Y 건물에서만 경매가 이루어져 B 소유가 되었고 B는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 자, B는 법정 지상권 맞습니까? 예. B는 이 건물을 C에게 매매한 후 소유권이 왔던 근데 지상권에 관한 아무런 등기가 없었다. 제목 붙여라. 아까 무슨 건 등기 없이 지상권 등기 없이 처분했을 때 다섯 개 그거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여전히 법정 지상권자는 누구? B. 건물 소유자는 누구? C. 그래서 옳은 거 B가 지상권자인데 C에게 건물만을 매도했으므로 의사표시에 의해서라도 C는 B에게 지상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그럼 지상권 양도에 대한 합의한 거로 보고 B는 C는 B에게 지상권 등기 맞습니까? B는 누구한테 등기해가지고 A. C는 AB에게 순차적으로 O. 그래서 맞는 건 몇 번? 2번. C는 순차적으로 A에게 B, B에게서 다시 누구? C. 그래서 맞는 건 몇 번? 2번. 현재 지상권자는 누구? B. B, 법정 지상권. 뭐 없이? 등기 없이. 요렇게 나온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C는 A에게 직접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B를 뭐하여? 대위하여. C는 법정지상권자이므로 OX, X, 법정지상권은 누구? B. 이렇게. 예, 옛날에 이것도 기출문제.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1번. 지상권 틀린 거. 여러분 아까 1번 지상권에서는 뭐가 어디에 중점이 있노? 기간. 그래서 지상물이 멸실해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틀린 것 바로 몇 번? 1번. 그 다음 2번 환환 붙었네. 아 3번 환환 붙었네. 무슨 지상권 없다? 법정 지상권 없다. 읽어볼 필요 없다. 그런 거는 믿어라. 믿고 밀어붙이는. 그래서 시간을 줄이는 거지. 지료 몇 년 연체? 2년. 자, 만약에 아까 법정지상권자는 무조건 지료를 지불하는데 만약에 3년, 4년 돼도 아직 지료가 결정된 바가 없다면 무슨 반이 아니다? 위반. 근데 결정이 됐는데 몇 년 연체했다? 2년 하면 무슨 반? 윗반. 그래서 4번 법원이 결정한 지료 지급이 2년분 이상을 지체하면 무슨 반? 윗반 소멸청구. 그 다음에 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의 담보가치의 하락을 막기 위해 저당권자 명의로 지상 이걸 오늘 했죠. 무슨적 지상권? 담보적 지상권. 이런 경우는 변제 완부로 하면 해가지고 저당권이 소멸하면 지상권도 무슨 게 함께 소멸한다. 오케이. 그런 거. 그래서 1번에 5번도 담보적 지상권이고 2번에 5번도 마찬가지다. 잘 나온다. 꼭 나온다고.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2번에 3번 한 건데 2번에 3번 아까 지상권에서는 양도는 절대적이다 이랬지. 지상권의 양도는 무슨 적이다? 절대적이다. 특약으로도 금지할 수 없다. 거기 3번. 지상권 토지 소유 의사에 관해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그런 거. 나머지 여러분이 그죠? 한번 해 보시면 그게 어디 있냐면 또 4분의 1번 어른 지상권자인데 갑의 의사에 토지 의사에 관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그래서 아까 지상권에서 양도는 무슨 적이다? 절대적이다. 굉장히 잘 나오는 지문이다. 그런 것 다음에 챙겨 주십시오. 그냥 전부 다 법정지상권 문제다. 근데 이제 5번은 법정지상권 시스템. 5번 한번 보면 을 소유의 토지에 갑이 지상권 틀린 거. 갑이 을의 토지에 신축 X 건물 소유권을 유보하여 지상권만은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소유권하고 지상권하고 무슨 또
별도. 갑의 권리가 법정지상권일 경우 치료에 관한 협의나 결정이 아직 없다면 아직 뭐 2년이 지나도 무슨 반이 아니다 위반이 아니다. 치료를 연체한 갑이 병에게 지상권을 양도한 경우 어른 치료약정에 등기되면 뭐 되면 등기되었을 때는 병에게도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맞습니까? 예. 등기 안 되면 병에게 대항 못 합니다. 등기 안 되면 치료는 채권. 채권은 무슨 직? 오직 계약한 사람. 그 다음 4번. 을이 토지 소유자입니다. 토지를 양수한 청은 갑의 을에 대한 치료 연체가 합산이 2년. 아까 합산이 2년이 아니고 자기 이름으로 되었을 때 몇 년? 2년이지. OX? X. 그렇게 한다. 도합 2년, 합산 2년이 아니고 자기 이름으로 되었을 때부터 몇 년? 2년.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5번은 아까 누구? 지상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 누구한테 먼저 통지? 저당권자에게 통지하고 상당 기간 경과. 맞습니까? 예. 이게 기출 문제집이잖아요. 지금 조금 어렵대, 이게. 어려운데 우리는 어떻게 공부했기 때문에. 어렵게 조직적이고 모적으로 체계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 강의를 저가 만든 게 아니라고 다른 선생님이 편집했는데 우리가 배운 게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요즘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방향. 우리는 정상적인 방향으로 가고 이렇게 꾸준히 하면은 10월 1일까지만 60점 넘기면 된다고. 방향이 중요하다고. 가고 인터넷 유튜브에 들어가면 공부하는 방법 하고 가고 또 보면 제가 보면 이제 쓸데없는 할 일 없는 아이들이거든. 그건 뭐냐면은 에? 막 해가지고 뭐 구독 눌러달라고 애원하면서 막 해갖고 여러분에게 기분 좋게 하는 말 가능합니다. 하고 학원에서 들으면 학원에 그 선생님 어쩌고 저쩌고 막 하잖아요. 내가 보면 약간 조금 뭐 하여튼 험한 말을 좀 하긴 그런데 하여튼 그렇다고. 다른 사람은 그 말을 듣든 말든 관계 없고 여러분은 누구한테 배우니까? 그냥 저를 믿으세요. 저는 그 사람보다 유튜브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저는 확실하게 합격을 시켰습니다. 이때까지 그걸로 먹고 산 사람이라고.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시험은 합격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여러분이 뭐하게 달콤하게 해서 뭐를 눌러주세요? 그렇지. 구독 눌러주세요. 그거 하기 위해서 막 한다고. 근데 여러분은 저한테 배우니까 여러분 저를 믿고 밀어붙이면 저번에 했죠? 10개 중에 몇 개는 맞고? 두 개는 셀 수 있다. 그 두 개에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래서 항상 오고. 자, 그 다음. 조금 더 해야지. 지상권은, 지상권, 지역권 한 몇 개만 더 하고 끝냅시다. 다 끝난 거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몇 번 간다? 6번. 401페이지 6번.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틀린 거야. 아까 지상권 양도하려면 뭐 해야 된다? 등기. 등기 없이는 절대로 이전하지 않는다. 그지? 그런 거.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은 그 지상권을 등기하여야 지상권을 취득할 당시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 자, 법정지상권자는 주어. 법정지상권자는 주어. 뭐 없이? 그렇지. 항상 그러니까 주어만 잘 읽으면 된다. 주어. 등기하여야 대항할 수 있다. OX, X. 그 다음 여러분 법정지상권은 아까 치료 유상으로 바뀐 댔지. 그게 무조건 치료를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고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 정해주세요. 법원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2년이 지나서도 무슨 반이 아니다 위반이 아니다. 오케이.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5번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무슨 규정? 임의 규정.
그래서 건물 철거하기로 하면은 법정상권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근데 몇 조? 305조와 366조는 무슨 규정? 가임 규정. 건물 철거하기로 합의했다 하더라도 여제권 법상지상권 행사할 수 있다 하고 사세요 할 수 있다. 그 다음 또 나왔네. 5번 갑이 자신의 토지와 지상 건물을 건물만을 을에게 매도하고 건물 철거 약정 없이 건물 소유 법정지상권이지 을. 을은 무슨 지상권? 법정. 을이 건물을 다시 병에게 이건 뭐 지상권 등기 없이 처분했을 때 다섯 개. 무슨 권 등기 없이? 지상권 등기 없이 처분했을 때 다섯 가지 효력이 있죠. 예, 유효. 그 다음에 양수인은 양도인을 모하여 대위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하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는 약점을 잡아가지고 철거 청구할 수 없다. 법정지상권자는 누구? 양도인, 지상물 소유자 뭐 양수인. 그 다음에 양수인은 무조건 지료를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고 거꾸로 토지 소유자는 양수인에게 지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있다. 맞습니까? 예, 그런 거. 그런 거지 그거. 예. 딱 보고 일단은 문제를 보고 중요한 거는 제목 번지가 어딘지 일단은 다 생각 안 나도 아 이게 그거구나. 맞습니까? 그 다음 뭐 8번 법정지상권 오는 것. 1번 저당 목적물 토지잖아. 이건 366조지 가임규정 약정 효력은 뭐 무효. 무슨요? 무효. 그치. 그 틀린 건 바로 몇 번? 1번. 그치. 옳은 것, 아, 옳은 것. 바로 몇 번? 1번. 무슨 규정? 그렇지. 366조. 배제하는 약정은 하면 유효, 무효? 무효. 1번 맞고. 2번. 법정상권 건물만 이전했다. 이거 뭐만 이전했다? 건물. 제3자는 건물과 함께 법정에 당연히 취득 OX, X. 지상권은 뭐 해야? 등기해야 이전.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양수한 사람은 지상권 등기를 마쳐야 됐습니까? 뭐해야? 마쳐야 양도인의 지상권 갱신 청구를 뭐 대위할 수 있다. 자 요거는 건물 양수한 자는 무조건 됐습니까? 건물 양수인 다시 뭐 밑에 해설 한번 본다. 건물을 뭐 양수한 자는 무슨 건 등기 없이도 등기 없이도 법정지상권자 양도인 지상권 갱신 청구권을 뭐 할 수 있다? 대위할 수 있다. 요 계약 갱신 청구권도 강행 규정. 계약 갱신 지상물 매수 다시 뭐 계약 갱신 지상물 매수 그다음에 어 부속물 매수 이런 건 전부 다 매수 청구 이런 건 전부 다 강행 규정. 지상물 매수, 부속물 매수 이런 것 전부 다 무슨 규정? 강행 규정. 어쨌든 건물 양수인은 누구에게? 토지 소유자에게. 무슨 소유자에게? 토지 소유자에게 갱신 청구. 지상권 등기 안 맞춰도 뭐 안 맞춰도? 지상. 왜? 왜 이러노? 왜 이러노? 한번 생각해 보자. 지상권자와 지상물 소유자는 다를 수 있다.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그럼 자 건물 소유권 이전 받았다. 무슨 건 등기 안 받아도? 등기 안 받아도 건물 소유자는 아까 좀 뭐 지상권자를 모아여 대위하여 갱신 청구할 수 있다. 그런 거지. 근데 여기는 지상권 양수한 사람이 지상권 등기 맞춰야 그것 때문에 틀렸다고. 3번은 틀린 게 왜 틀렸노? 누가? 양수인이. 그러면 여러분 아까 저 갑 토지에 을이 법정지상권자다. 건물 소유권 이전 받았다. 기간이 만료됐다. 됐습니까? 예. 원래는 누가 행사해야 되노? 지상권자가 해야 되거든. 근데 뭐 건물 소유자가 무슨 건 등기 안 받아도 지상권 등기 안 받아도 지상권자를 뭐하여? 대위하여. 그렇지. 그래서 지상권 이전 등기 받아야 양수인이 계약 갱신 청구할 수 있다 하면 OX, X. 그렇지. 그런 말. 왜? 지상권자와 지상물 소유자는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그래서 건물 양수인은 기간이 만료됐을 때 건물 양수인은 지상권 등기 안 받아도 종전의 지상권자를 뭐하여? 그렇지.
그래서 요 3번은 한 게 건물을 양수한 사람이 지상권 등기를 마쳐야 고겠다면 틀렸단 말이지. 느낌 왔습니까? 예. 그 다음 토지 또는 지상 건물이 경매된 경우 매각대금 완납 시, 아까 요거 했는데 매각대금 완납 시가 아니고 경매 개시 결정. 무슨 개시? 경매 개시 결정 하면 압류 효력이 발생하거든. 결정 시. 그 다음에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승립한 경우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면 경락인은 뭐하여야? 등기하여야가 아니고 뭐 없이? 등기 없이. 근데 여러분 요거 또 조심해야 될 게, 여러분 매매로 인한 소유권, 자 법정 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또 지상권이 있다. 아까 여기 그지? 뭐 일반 지상권이든 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이전 받았다. 몇 개 받아야 되냐면 소유권뿐만 아니라 뭐 지상권도 이전 받아야 되거든. 근데 소유권 이전 받고 지상권 안 받았다. 지상권자는 여전히 누구? 양도인. 지상물 소유자 누구? 양수인. 그래서 아까 지상권과 지상물 소유권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했지, 그지? 그러나 지상권이나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경락받았다. 그럼 소유권 뭐 없이? 지상권도 등기 없이. 경락인은 무슨 건도 등기 없이? 지상권도. 다시 무슨 건이 있는 건물을? 일반 지상권이든 법정 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뭐 받았다? 뭐 없이? 지상권 등기 없이 지상권도 취득한다. 유일하게. 그 외에는 경매가 아닌 상태에서는 지상권이 있는 건물 소유권 이전뿐만 아니고 무슨 건도 이전받아야? 지상권도 이전받아야 완전한 지상권자가 된다고. 무슨 지상권에서는? 일반에서는. 일반에서는, 보통에서는. 그러나 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뭐 받았을 때는 경락은 지상권도 뭐 없이? 등기 없이. 소유권은 당연히 뭐 없이? 등기 없이. 매각대금 뭐? 완납 시. 그 내용. 짱 중요. 5번도 짱 중요. 되겠습니까? 근데 일반 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이전받았다. 등기 없이는 절대로 이전하지 않는다. 근데 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뭐 받았다? 경락은 뭐 없이? 유일하게 뭐 없이? 등기 없이. 오케이. 그 다음 9번. 85년 을의 토지에 봉분 해가지고 지금 몇 년 지났니? 30년 됐잖아요. 뭐? 취득시효한다. 몇 년 지났으니까? 을은 토지 소유자, 을은 이장이라고 청구할 수 없다. 갑은 을에게 분명히 이전 등기. 여러분, 분명 사용권을 취득하는 거지. 도둑놈이죠. 할아버지 묘석에, 아버지 묘석에 한 것만 해도 고마워해야지. 소유권까지 도둑놈이지. 뭐를 취득시하노? 그렇지. 토지 사용권. 오케이. 잘한다. 그 다음에 만약에, 갑은 지금 이제 분명히 주권 시효 취득했는데, 만약에 배우자 한 사람이 죽었다. 다른 배우자 뭐 쌍분이든 단분이든 합장하는 거 허용하지 않는다. 한 번 더 틀리고. 4번. 분묘기 지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됐습니까? 예. 포기하는 의사 표시하면 즉시 점유 포기가 뭐 없더라도 분묘기 지권은 뭐 한다? 소멸한다. 되겠습니까? 의사 표시하면은 무슨 시? 즉시. 실제 점유 포기 없더라도. 그래서 결국 분묘기지권은 반드시 점유를 수반하는 게 아니고 묘를 설치할 수 있는 권리라고. 5번 취득시효 있죠? 치료 지급 의무 없다. 그렇지. 자, 꼭 기억한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뭐 한 걸로 푼다? 뭐 한 걸로 푼다? 배운 걸로 푼다. 됐습니까? 기출은 기출 따로, 배울 때는 배울 때 따로, 모의고사는 모의고사 따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항상 뭐 한 거로? 그러면 무조건 80점 넘어갈 수 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